마녀들과 그 남자들의 이야기가 크다. 감기 걸린 거야? 네. 고생한 거지. 내가 봤을 때 이번에 방송 나가면 시청률 또 올라갈 것 같아요. 진짜 이번에 상상 못할 정도 그렇게 힘들어. 일주일이 이제 지나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. 네.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녹화하고 있을 이 시점에 방송이 나가지도 않았는데. 네. 근데 뭐 주위 반응 아직 방송이 나가지 않았는데도 너무 다 내놓지 마. 이용만 당할 것이다. 왜 동엽이 형이 널 아낀다고 생각하냐. 아니야. 전 주변의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되게 걱정하더라고요. 그죠? 네. 요즘 이미지 굉장히 귀엽고 좁고 여기나 하면 금방에 가는 거 아니냐. 뭘? 아까 들어도 신경 쓰는 게 이 시계줄을 살이 자꾸만 파먹고 있어요. 안 맞으면 안 낄 만도 한데. 아니 왜냐면 안 끼면 너무 티나더라고. 아니 그러니까 여유롭게. 이게 그러니까 그거 하면 촬영하면서 탄 거구나. 이번에 27사단 가서. 진짜 좀 2등... 프로그램 좀 대충 좀 해요. 진짜! 아, 대결하는 거구나. 아, 그렇구나.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막 되게 자신 있게 나 여기 있는데 신경도 안 쓰고 다음 주에는 시청률이 더 올릴 것 같아. 맞다. 아, 죄송해요. 저 그런 생각 못 했어요. 괜찮습니다. 생각이 좀 짧아가지고요. 아니, 우리가 이제 그때 술자리를 한번 했잖아요. 저는 그 술을 마시면서 그 시경 씨에 대한 굉장히 그 뭐랄까요, 기대감이 폭발했어요. 난 몰랐는데 발라드 가수인데 이 음란함이라는 게 안 그래도 지난 방송 때 제가 시경 씨 노래 중에 거리에서 라는 노래가 갖고 있는 음란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잖아요. 그날 이렇게 술자리 하고 나서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희재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?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. 다 그런 식이야. 생각해보니까 보내줬다는 거야.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네요. 그러니까 아니 이게 테이프 한 번 돌려보면 뭐가 나올지 몰라. 그 노래 그 중심에서 태어났어요. 그게 그런 뜻인 거야. 그냥 그대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대 홍콩 가는 길. 보내준 것 같아. 아이고 진짜 너무한다. 그대 왜 다시 홍콩이라고 하죠? 그러니까 홍콩이 이쪽에서는 이제 제일 화려하고 가장 좀 그 선진화됐었고 뭐 나름대로 반짝반짝하고 가보고 싶고 홍콩 가면 또 쇼핑의 천국 아니에요. 그리고 그치. 또 굉장히 세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야, 정말 홍콩 간다 진짜 나 이제 홍콩 간다 드디어 꿈에 그래도 홍콩 간다 하면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. 그때 돼가지고 정말 설명이 길어지니까 귀찮아. 정말 저하고 아는 걸 재밌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의 모든 남자들이 사실 다들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표현력과 그 디테일이 살아있더라고요. 쌤도 사실 친구들끼리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놀고 그러면은 조금 야하다, 아주 짓궂다 이런 얘기를 듣는 편이 쌤은 굉장히 순진하다 이런 얘기. 좀 많이 야하다고 얘기해요. 아니 뭐 그런 거 싫어하는 남자 어디 있어요? 아 저는 사실 싫어하거든요. 그러니까 억지로 맞추려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.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보내준 것 같아서. 단어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. 모르겠어요. 이게 첫 번째 방송을 봐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수위를 조절하곤 뭐 하곤 할 텐데 감이 뭐, 전혀 없어. 뭐 조금만 지나면은 우리도 방송 볼 수 있으니까 기다려 보자고요. 네. 자 마녀사냥 두 번째 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금요일 밤 마성의 그녀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. 마녀들과 그 남자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. 마녀 사냥! 뭐, 오늘 좀 어색하긴 한데 이제 곧 적응이 되겠죠. 그런 대로 합시다 그냥. 그래요. 마녀에게 당한 남자들 또는 마녀들의 사연을 듣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. 너의 곡소리가 너의 곡소리가 들려. 자, 오늘은 또 어떤 남자들의 곡소리가 울리고 있는지 마녀와 남자들의 이야기. 첫 번째 사연 볼까요? 제겐 새처럼 작고 귀여운 여친이 있어요. 보기와는 달리 식탐이 좀 있는데 그것마저 정말 귀여웠죠. 어느 날이었어요. 가고 싶다던 튀김 맛집에 갔는데 종류별로 시키더니 두어 개 먹고 멈추더군요. 어, 자기야, 왜 그거 먹고 끝이야? 좀만 더 먹어. 쉬죠. 배가 터질 것 같아. 뿌.
빵 터질 것 같아. 아, 그러지 말고 지금 맛있는 걸로 좀만 더 먹어. 맛있는 거? 그러면 시경이는 진짜 맛있는 것만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? 여친은 정말 새처럼 예 오징어, 새우, 고구마, 알맹이만 쏙쏙 골라 다 처먹 아니 그 쏙쏙 골라 먹더군요. 아 새처럼 새처럼 이렇게 해서 알맹이만 골라 먹는 거야. 여자친구가 이제 미안할까 봐 전 제 앞에 쌓인 수북한 튀김 옷들을 다 먹어치웠지. 야, 이렇게 오징어 튀김 있으면 오징어만 빼서. 아, 별론데요, 여자가? 그리고 며칠 후 길을 가다 그러는 거예요. 오빠? 나 저 핫도그 먹고 싶어. 우리 하나로 사이좋게 먹자. 아. 저 핫도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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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당연히 사이좋게 먹자 했으니까 반을 줄 줄 알았죠. 근데 여친은 안에 소시지만 낼름 빼먹더니 그 겉에 빵 부분은 저를 주더라고요. 아, 안 되겠네. 이거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. 이후 여친은 대놓고 지식성대로 먹기 시작했어요. 피자는 토핑만 골라 먹고 모카빵도 아 껍질만 쏙 떼어 먹어요. 그래 소부르빵 이런 거. 아 그래요. 저도 맛있는 거 좀 먹고 싶어서 그 초밥 뷔페를 한번 데리고 갔습니다. 그런데 아 설마 했습니다. 근데 이 여자 위에 회만 쏙쏙 집어먹고 아, 밥은 저를 에이, 다 주더라고요. 아니 여친이 아니라 제 친구 진짜 죽통을 아니 진짜 강냉이 세 개는 털었을 거예요. 뿐만 아니 삼각김밥은 양념 부분만 쏙 파먹고 밥만 아, 주고요. 진짜 세구나. 야, 네. 눈에 띄는 과자 있잖아요. 눈에 띄는 네. 위에 그 달달한 부분 떼먹고 그다음에 저를 줍니다. 전 아무 맛도 안 나는 걸 한 번에 10개나 먹어요. 그러다 윗부분 한번 먹었는데 와 어찌나 맛있던지. 제 속도 모르고 오늘도 여친은 그럽니다. 오빠?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? 장어도 오빠 죽이는데 이때 먹으러 가자. 응? 장어는 지가 다 처먹고 전 또 흰밥만 먹겠죠. 이제 좀 왜 생강은 먹을 수 있겠죠. 야, 이 버릇 고쳐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, 근데 이건 좀... 자기의 세기만 사는 여자예요. 이건 완전히 이기적이에요. 이거. 아니, 지금 사연 중에 가장 분개하셨어요. 회만 먹는다니까? 진짜 화나신 것 같아요. 아, 진짜 이런 여자 나타났으면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아, 좀 말은 하면 좀 곤란합니다. 그냥 헤어져요 뭐 이런 지금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? 아 그것보다 좀 아니요 좀 센 것 같아 지금. 아 진짜? 네. 울컥했어 지금.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진짜 못된 여자예요? 여자죠. 아니 뭐 비슷한 경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울컥하는데? 어떤... 아직 그렇지도 않는데 그냥 상상만 해도 기분이 두렵게 나쁘고 제일 맛있는 거 언제 다 먹고 나서 맛 없는 게 내가 다 먹어야 되고 그런 소소한 거로 싸우는 거잖아요, 사실. 뭐 물론 뭐 정치색, 뭐 사용제도 찬반에 대해서 막 그렇게 싸우는 남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, 그래요? 예, 있겠지만 가끔 대부분 라디오에서는 진짜 소소한 걸로 싸우는 예를 들어 그쵸. 핫바를 먹는데 한 입씩 먹자고 했는데 이게 한 입이야? 막 이걸로 해서 거의 헤어지기 직전까지 싸우고 이런 커플들이 있어요. 그럼 이렇게 상황 좀 바꾸면 어떨까요? 예를 들어서 음식 아니라 술이요, 술. 술. 이 여자 맛있는 술 다 먹고 맛없는 술 그 시경 씨한테 주는 거예요.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? 저는 내 여자만 행복해 한다면 그렇죠. 뭐야. 먹고 취하기만 한다면 취, 취해만 준다면 취해만 준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등어에 그 기름이 많은 부분 배부분. 있죠. 예, 배부분. 이렇게 데이트할 때 이 맛있는 걸 내가 이렇게 준다.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줬는데 왜 맛있는 데는 오빠가 먹고 이렇게 맛없는 데는 날 주냐고 그러니까 이게 부위가 다른 거야. 아 그럼 다행이다. 네, 진짜 다행이에요. 퍽퍽한 걸 좋아하고 저는 닭고기 먹을 때도 퍽퍽한 걸 안 먹는데 가슴살 좋아하고 맞아 닭가슴살 좋아하는 여성분들 얼마나 많은데요. 그렇죠 뭐 이렇게 살 빼려고 아니 근데 실제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. 닭가슴살 그럼요. 닭가슴살 제일 맛있어. 닭 한 마리를 먹던 할 때 닭가슴살 제일 맛있다고? 제일 맛있어요. 소바 좋아한다니까 참 날개가 맛있지. 에 아니에요. 목이 제일 맛있대. 목이 제일 맛있는데 양이 얼마 안 돼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날개가 맛있지. 저도 목 좋아해요. 목 원래 뭐. 전통적으로 닭 날개가 맛있는 거야. 할아버지 있는 케이크 예 그 치킨집 있잖아요. 허벅지. 그렇죠. 그럴 줄 알았어. 나도 허벅지. 허벅지. 허벅지가 맛있어. 근데 때마다
가슴살 달라고. 허벅지는 잘 안 줘요. 그러니까 다른 걸 몇 개 껴서 줘요. 거의. 가슴, 가슴. 가슴? 야, 다행히 우리 치킨 먹으러 가면 우리 싸울 일이 없겠다. 그러니까. 남는 게 없겠네. 치맥 한번 해요. 네. 혼자 말로 가슴, 가슴, 가슴. 네. 그러니까 나는 뭐 좋아요. 초밥 회만 골라 먹는다면 돈을 더 열심히 벌어서 다음에는 그냥 사시미를 사주면 되잖아요. 네. 핫도그 소세지가 좋으면 소세지 먹으러 가서 소세지를 된통 먹이면 되고. 근데 난 이거 먹고 자기는 이걸 먹어도 괜찮은 사람. 이라는 되게 미성숙한 마인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. 넌 나의 그 뒷처리를 해주는 좋은 오빠. 전반 처리. 네,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자기가 싫은 걸 남이 좋아할 거라고 믿는 생각 자체가 되게 성숙하지 못한 거죠. 이 뭐 식습관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그 약간 얌체질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명품백을 선물을 받고 뭐 십자수를 선물로 주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물론 마음이 중요한 거지만 십자수가 그런 쪽에 이제 대명사가 돼버렸어요. 예. 불인 선물, 대음망덕한 거에 어떤 그런 옛날에 학이었는데 그래요, 하갈. 옛날에 학, 네. 하갈. 그런 거 아세요, 쌤? 옛날에. 쌤 솔직히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명품 선물 해준 적 있죠? 한 번도 없어요. 그래요? 없어요. 돈 줘본 적 있죠? 현금 준 적 있어요. 왜? 뭐 사야 되는지 모르니까. 아 진짜? 그냥 네가 사고 싶은 걸 가서 사라고. 거기 카드를 줄 수도 있잖아요. 카드는 안 줘. 금액 정해놓고 이 카드 써. 어머 오빠 이거 어디 카드야? 팀원이야. 이러면 얼마나 좋아. 아, 얼마나 좋아. 충전 아무데나. 그 편의점에서 팀원으로 계산도 할 수 있어요. 그쵸. 근데 좋아. 만나는 여자한테 선물 사라고 할 때 편의점 가서 사라는 얘기죠. 진짜 얼마나 좋아. 아 그래서. 어쨌든 뭐 이 남자분 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여자분에게 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창피한 거잖아요 원래 연애는 그때 자기 튀김 먹을 때 튀김 못 맛나 이만큼 줬잖아 나도 튀김 옷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나도 알맹이 먹고 싶어 그럼 여자가 아 진짜 나는 오빠 튀김 옷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오빠 변했어 이렇게 오빠 뭐야 알았어 내가 튀김 옷 먹을게 이러면 이제 아 여자가 별로구나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사연을 좀 보내주실 때는 제 여자친구는요 어떤 느낌으로 생겼고 어떤 매력이 있으면서 이런 걸 좀 보내주셔야 저희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자친구를 좋아하는지 이런데도 헤어질 수가 없는 매력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뭐 누굴 닮았다 뭐 이 정도의 사전 정보 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고교 동창으로 만나 10년간 알고 지내다가 연인이 됐습니다 제 여친은 소위 말하는 퀸카예요 예쁜 얼굴에 털털한 성격 근데 그 털털함이 독이 될 줄이야 얼마 전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쌤 오빠 일요일로 잡아줘 그래 알았어 오빠 그날 봐 쌤? 너 고3 때 사귄 그 쌤 아니지 설마? 그 헤어 디자이너 맞아 그 오빠 그 유학 갔다 와서 헤어샵 차렸거든 거기 다니잖아 나 왜? 너도 갈래? 쌤이 머리 하나 진짜 잘하거든 잘한 걸 못해서 그렇지 전에 사귀던 남자한테 머리를 한다는 거예요 쿨하다 못해 대단하다 진짜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데이트 중에 맛집을 찾다 말고 어디다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지웅아 그 왜 옛날 그 쭈꾸미집 거기 어디였지? 아니 그냥 문자로 한번 찍어줘 그래 지웅아 끊어 야 지웅이 뭐 너 대학 때 만난 그 지웅이는 아니지 설마? 자기 기억력 대박 우와 걔 맞아 맛집은 걔가 아주 제대로 꿰차고 있거든 나는 싫다 진짜 이 둘 말고도 딴 전 남친들과 제 앞에서 종종 통화를 합니다 꾹 눌러 참았는데 며칠 전이었어요 자기야 나 오늘은 먼저 좀 일어날게 왜 그 자기 달지 범준이 그 이따가 걔 생일 파티 하거든 아니 내가 아는 그 범준이? 너랑 죽고 못 살던 그 최대생 범준이? 울고불고 쥐어뜯고 헤어진 그 범준이? 뭐 그런 걸 다 기억해 난 기억도 하나도 안 나는데 아 당연히 기억나지 나는 너 나랑 바람 나갖고 걔랑 대판 싸우고 뒤절고 야 넌 근데 걔 생파를 왜 가? 그놈 생파를 네가 가서 뭐해? 아니 그놈이라니 예민하게 왜 그래 자기 다 지난 일이고 지금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데 아니 내가 불편해 이상해 불편해 아 좀 불편하면 자기도 같이 가 거기 기환이도 온대 뭐 기환이 너 첫사랑 그 기환이? 그 킹카 유기환? 야 차라리 그냥 남친 정모를 해라
그날은 싹싹 빌고 넘어갔지만 속은 타들어갑니다. 좋은 여자인데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? 좋은 여자가 아닌데요? 좋은 여자 아닌데? 좋은 여자가 아니 이거 그렇게 따지 그렇게 이상해요? 괜찮아요? 첫 남친들하고 다 연락을 하는 거죠. 얼마나 사귄지 좀 다르겠지만 네. 여자랑 사귀게 되면 이성으로 보는 부분이 있지만 네. 또 친구처럼 친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. 만약에 그 사이가 끊어버리면 친구 한 명 잃었다고 생각 똑같이 해야 돼요. 솔직히 이성 관계 끊고 친구로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. 아니 그래요? 지용 씨는 헤어진 사람이랑 친구로 지내요? 절대 네버.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그 아무리 친해도 그 만약에 이렇게 얽힐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면은 끊어주는 게 서로에게 예의인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?